안녕하세요. 유진섭 명략입니다. 오늘은 목과 수의 관계, 오행상 목과 수의 관계를 한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수를 가지고 올 때 그 부분을 갖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에서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은 갑과 을에 해당이 됩니다. 갑과 을. 자, 그런데 갑과 을에 해당이 되는데 수에 관계된 거, 나무와 물에 관계된 것을 한번 보자. 수에 관계된 거 이렇게 한번 보자. 나무에게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물이 없으면은 첫 번째 물이 없으면 고사된다. 말라서 비틀어 죽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물이 부족하면은 열매가 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이 부족하게 될 때 이 나무와 을 자체는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틀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나무도 신음소리를 낸다,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게 있어서 물은 젖줄이다, 생명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냐? 천간에서는 임과 개입니다. 임과 개. 천간에서는 임과 개요. 지지에서는 뭐가 있냐? 자에 해당이 되고 축에 해당이 되고 진에 해당이 되고 신에 해당이 되고 해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축, 진, 신, 해 속에는 수분의 기운 자체가 있다. 물의 기운이 있다. 그런데 얘들이 물이 많냐 작냐? 물이 또 어떤 물이냐? 생명을 키울 수 있는 물이냐? 이것을 잘 알아야 사주를 푸는데 정확하게 진단해서 답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물이 아니다. 진 속에 있는 개수하고 자 속에 있는 개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자는 한겨울에 물에 해당이 되겠죠. 한겨울에 물에 해당이 되면 이 갑에게 있어서 물의 공급을 수생목을 해주고 수생목을 해줘도 얘네들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먹어도 얘네들은 뭐냐? 만족을 못 느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갑이 있다. 일간이 갑이다. 근데 자월이다 이렇게 보겠죠. 자, 수생목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게 모친이죠. 정인에 해당이 되겠죠. 정인 어머니죠. 모친. 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어머니가 수생목 해주냐? 노. 설령 수생목 해준다 해도 갑목은 노 하는 거죠. 아,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아무리 추워도 어머니가 희생을 해도 갑목은 반기지 못한다. 열매를 못한다. 아무리 여기에서 어머니가 애를 타면서 공부하라 공부하라 밀어준다 해도 갑목은 잘 어머니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면 모자와 관계를 알 수 있겠죠. 이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질문할 때 바로 답변할 수 있겠죠. 어머니가 가슴이 많이 애가 타대요. 열심히 해도 아들은 지중심으로 간다고 하네요. 맞아요. 이놈의 자식 아무리 제가 뭐라고 하면 제 말은 듣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생목이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수생목. 그런 이런 경우에는 한겨울의 물이기 때문에 나무에게 공급을 해줘도 별로 도움을 받지를 못한다. 자라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갑목 입장에서는 뭐냐?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별로 저는 어머니의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 어머니가 추우니까 어머니 삶 자체가 추우니까 이 갑목에게 야 내가 너를 도와줘야 하는데 못 도와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이 자 자체가 어떻든 간에 갑목에게는 수생목에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생목에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뭐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투명 인간에 해당이 된다 그랬겠죠.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이 갑목이 물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도 이틀, 3일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를 제대로 분석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 속에 있는 개수다 그럼 뭐냐? 을목도 갑목도 진에 있는 개수는 양력으로 4월입니다. 음력으로 3월이에요. 꽃피는 계절입니다. 온갖 들판에는 나무와 그 다음에 꽃들이 만발하고 활짝 피어오르는 겁니다. 왜? 진 속에는 적당한 수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갑목과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 자체에 있다. 만약에 진월이다. 갑목이 진월이다. 을목이 진월이다 했을 때 아무리 이 상황에서 진술 상충을 때리고 어떤 극한 상황이 들어온다 해도 이 갑목 자체는 뭐냐? 을목 자체는 뭐냐?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밀쇠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를 들면 옆에서 충파가 들어온다 해도 잠깐의 시련이 있지만 나는 끄떡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 진 하나만 있어도 뭐냐?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견딘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때 얘가 크게 결실을 맺느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화가 들어오면 생명이 잉태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을목 자체가 진월인데 뭐냐? 이렇게 들어오면은 햇빛이 들어오면은 여기는 벌써 꽃을 피우고 만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가 누르면 대박이냐? 그러면 그 글자를 넣고 사주에서 이때 대박입니다. 반대로 얘 관계된 거에서 이게 물 수분이 기운데 바위가 들어온다. 금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뭐냐? 아, 이런 때는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같은 물인데도 차이가 많이 있다. 얘는 왜 그러면 괜찮냐? 해는 갑목에게는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장생. 장생이라는 것은 이 해에, 이 달에, 참, 이 달에, 해월에는 목림절이라는 게 있어요. 4월 5일은 식목일, 나무를 심고 이렇게 새싹 같은 걸 심지만, 목림절, 11월 첫째 주 양력, 11월 첫째 주 목림절에는 굵은 나무를 심어서 옮겨 심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갑목 자체에게 뭐냐, 옮겨 심기, 나무를 심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식목일만 생각하고 있는데 11월 첫째 주 목림절에 큰 나무를 옮겨 심으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진월에 심는 것 못지않게 진월에는 싹 같은 어린 것을 만약에 심기에는 참 좋겠죠. 그러나 이런 때는 큰 나무를 옮겨 심어도 참으로 좋다. 겨울을 이겨내면서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물의 공급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주에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해보면 이렇게 해서 60갑자라는 것이 뭡니까? 60개잖아요. 60개만 그냥 한 하루에 3개씩 20일 정도만 하게 된다면 사주를 분석하는데 격국 따지지 않고 그냥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갑목이 있다. 60갑자에 예를 들면 갑자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갑자. 자 갑자도 이런 갑자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난 갑자에도 있고 태어난 열흘 일시에서 이렇게 갑자가 있고 이것은 일주에서도 갑자가 있고 태어난 시에도 갑자가 있고 예를 들면 자월도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자 태어난 것이 자월일 때 그러니까 갑자란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잘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자일주다. 배우자 자리에 자를 갖고 있다. 자, 배우자 자리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물은 물인데 얘는 조금 뭐냐 조금 수생목을 하기에는 좀 약해요. 이게 배우자 자리에 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쓰면은 부목이라 그럽니다. 부목. 부자가 부목.
떠 있는 나무다 이렇게 보겠죠. 또 이 자체가 물이 많이 들어오면 신자진이 들어오면 얘는 뭐냐 갑목 자체는 그때는 뭐냐면은 얘는 이거에 의해서 나무가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해봐라. 자 그러면 갑절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자리가 어떻냐 이렇게 보겠죠. 12운상에서는 욕지에 해당이 되겠죠. 욕지. 여기에서도 뭐냐 60개 중에서 4개가 있다. 갑자가 있다. 을사가 있다. 그 다음에 경호가 있다. 경호 그 다음에 신해가 있다. 신해 자 60개 중에서 얘가 다 욕지에 해당이 돼 목욕에 해당이 되겠죠. 일주에 배우자 자리에 이런 욕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뭐냐? 10중 8구 간여지동보다 간여지동보다 이 욕지 이 네 개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 배우자 자리에서 외롭다. 이걸 이야기해. 홀로 가야 한다. 혹은 함께 살아도 외롭다. 갑자 신해 을사 경우 특히 갑자 을사 신해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특히 뭐냐? 그냥 다른 걸 따지기도 전에 이렇게 있다면 뭐냐? 배우자 운이 약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간여지동보다 오히려 이런 기운이 더 외롭다. 부부가 함께 가기가 좀 힘들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주자 갑자 욕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물이 너무 많고 수생목이 되질 못한다. 그러니까 얘는 따로따로 놀 수밖에 없다. 특히 여자라면 여자라면 갑자 일주라면 거의 대부분이 외롭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만 이야기만 하면 안 되고 해결책이 무엇이냐? 해결책이 이렇게 있을 때 해결책이 무엇이냐? 이것 또한 60갑자에서 또 당연히 나오죠.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명리에서는 뭐냐? 우리들이 참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연구해서 답변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갑자다면 얘를 일단 자라는 자체를 파괴를 시켜야겠죠. 파괴. 파괴를 시키든지 충을 시키든지 어쨌든 얘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야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럴 때는 뭐냐? 얘를 충을 하거나 파를 시키는 것이 좋다. 원래는 충파가 나쁘지만은 그러면 그런 시기에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나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이런 흉 자체가 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를 가지고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자시에 태어났을 때 어쨌든 갑목 자체는 뭐냐 불편하다.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살아야냐? 아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파괴시켜서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것을 알려주고 그 시기가 운에서 들어올 때 그때는 치고 나가라. 대운에서 그때는 치고 들어가라. 그때 왕창 한번 열심히 인생에서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잡아라. 이렇게 답변해주면 이것이 바로 명리에서의 정답이다. 이것이 바로 명리학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의뢰자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갑자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놓고 20일, 그러니까 하루에 3개씩 20일 정도만 이걸 갖고 하나를 다 이해를 하게 된다면 4주에 8글자를 딱 보는 순간 다다다다다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를 제가 강의를 해보고 가르쳐 봤습니다. 그런데 초짜가 이렇게 와도 20일 정도 다다다닥 시켜보니까 4주를 눈을 뜨기 시작하다는 게 펄펄펄펄 금방금방 말이 일취월장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60갑자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공부하게 된다면 4주를 정확하게 진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사주 전반적으로 조우관계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60갑자를 제가 이야기한 것은 60갑자 이것을 하루에 3개씩 잘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사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주를 분석하는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갑목이 자라 들어와 있을 때 나무는 원래 물을 공급을 좋아하는데 물 공급을 좋아하는데 물량이 어떻냐 물의 특성이 어떻냐를 잘 살펴줘야지 이것이 물이 들어왔다고 수생목해주고 아내가 예를 들면 당신에게 자라준다 이건 노 말이 안 맞는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생목이 아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